뿅! 아, 나이는 들어가는데 돈 모은 건 없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민연금만 의지할까? 아니면 개인연금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될까? 도대체 보호막님,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도 어느덧 40대 초반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연륜이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유 아직까지 40대 초반이면 핏덩어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보호망도 17년차 어느덧 보험업계에 지금 입문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까마득한 후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 보호망도 유튜브 영업을 하고 있지만요. 자, 오늘은요. 노후 대비 뭐 저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저축상품 중에 뭐 개인연금이 있겠죠. 뭐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아니면 펀드로 투자되는 변액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5세 때 국민연금을 받게 되죠. 과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 우리 노후 대비가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저 보호망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활자금으로는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모아둔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개인적인 저축상품이 있다고 하면 생활비는 정말 쥐어짜듯이 줄여서 어떻게 하면 뭐 생활비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병들고 아프고 내가 암이 걸렸어요. 뇌질환이 걸렸어요.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일을 못했을 경우에도 물론 개인연금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에서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목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 실손보험 가파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개인 실손만으로 커버가 될까요?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10년 전, 15년 전에 3만원, 4만원 납입한 분들이 지금은 보험료를 정말 많이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솟는 보험료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약이나 해지 혹은 차라리 뭐 간병인 보험이나 아니면은 따로 재가급여 여러가지 상품들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수술비 보험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3대 진단금도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특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화하다 보면 예전에 100% 90% 가입자분들이 지금은 60% 70%밖에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일단은 65세 이전과 65세 이후로 치매뿐만 아니고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아니면 중대한 사고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우리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가급여는 혹시 보험왕 치매보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치매보험 안에 있는 특약이에요. 재가급여, 시설급여는요. 하지만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아야지만 생활자금이나 진단비가 나가잖아요. 하지만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65세 전 같은 경우는 21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조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재가 서비스를 월 1회만 받아도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요. 65세 지나서 내가 뭐 약간의 치매 뭐 체경도죠. 0.5점 아니면 1점 경증 2점 중증도 중증 3점을 받던가 혹은 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상해사고 아니면 중대한이라는 문구를 제가 지금 쉽게 썼는데요. 중대한 문구가 아니다 할지라도 옆에 누군가가 도움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필요하고자 할 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요. 뭐 4등급, 3등급, 2등급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관절 탈구나 아니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3등급에서 4등급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요양 등급으로 이제 판정을 받으면요. 국가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감기보호, 주야간보호 혹은 복지용구 이런 부분들을 월 1회만 이용을 해도 매월 50만원씩 해당 가입한 치매보험 안에서 재가급여 특약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 1회라도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85% 지원을 해주고요. 15%는 본인 부담금, 최대 1, 2등급 기준으로 최대 23만원까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급여, 예전에 엘사랭명, 요즘에는 에치랭명이나 또 K손해보험에서도 요즘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요런 부분들로 제가 급여를 받게 돼서 월 1회라도 이용을 받게 되면 매월 50만원씩 뭐 10년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아니면 90세까지 충분하게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급여 혹은 2등급이나 1등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나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매월 50만원씩, 아니면 치매로 진단받으면 뭐 엘사랭명 같은 경우는 경증일 때 매월 4만원씩, 그 중증일 때는 매월 6만원씩 보험금을 1년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180일 뭐 면책기간, 그 다음에 또 365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치매보험 요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저축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혹은 집에서 간호했을 때, 아니면 간병인이 필요할 때, 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도 해주지만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진단금, 높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3000만원 진단비보다 매월 생활자금으로 50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하나 두둑하게 준비하면 나중에 노후가 좀 더 안정되고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저 보호망이 이렇게 재가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제 영상에 치매보험이나 재가급여, 시설급여 몇백 개 이상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피로를 느끼시면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각 회사마다 가성비, 그 다음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비교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